일단 뭐 지금 뭐 선거의 승리를 했다고 해서 혐의가 무죄로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잖아요. 사법과 정치의 영향은 분명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뭐 지금 제1야당의 대표가 압승을 했습니다만 법원의 일정에 따라서 오늘 지금 재판장에 출두를 한 것이고요. 저는 뭐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야당이 진짜 역대급 압승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사법부도 그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이거 이 의구심을 표명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민주화 이후에 대한민국의 법원의 독립도 상당 부분 지금 달성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. 사실 지난 정권 때 이 사법부의 일종의 뭐랄까 재판 개입과 관련해서 전직 대법원장까지 그 법대에서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아마 이 어떠한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법과 양심에 따라서 아마 심판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다만 예. 대장동 재판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많은 증인들이 있고 또 쟁점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공방이 치열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봅니다만 예. 공직선거법과 유전교사 문제는 사실 사안이 좀 간단하잖아요.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빨리 1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. 문제는 앞서 우리 김민수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1심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사실은 1심에서 100만 원 이상을 받고 그것이 만약에 확정으로 판결이 될 경우에는 뭐 민주당의 선거 보조금을 이렇게 환납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예.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이재명 대표의 비선거권이 다음 차기 대선에서 날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.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 향후 정치 행보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